나를 바꾸는 100일. 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70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관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게오르크 헤켈의 얘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뭇가지에 잠시 걸려있다가 떠나는 구름, 당신의 발밑을 피해 기어가는 개미들, 멀리서 뛰어노는 물방울 같은 아이들의 목소리, 텅 빈 들판인 줄만 알았던 당신의 세상이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찌우는 첫 걸음은 관심입니다. 삶과 자신에게 관심을 쏟을 때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행복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을 끌려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는다는 의미에는 마음이 오고 가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기울어 있으신가요?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평소에 내 스스로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늘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은 불안, 화, 갈등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나침반을 부처님에게로 향해 보십시오. 더욱 연민을 느끼고 타인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달라이라마의 말씀입니다. 행복을 위한 첫 걸음, 관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휴식, 여행, 도반 이렇게 세 가지를 적는다면 그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 가지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명상, 수행, 정근 이렇게 적는다면 나의 나침판이 되어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꽃 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adme Hum.